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그 가족 혹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더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혹시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예.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정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가족들이 어떻게 수사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김영삼 정부 때, 예, 이때 임기 중인데 1997년 5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임기 중에 구속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 보여주시죠. 자, 김대중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홍걸 씨가 임기 중에 두 분 다 구속됐습니다. 네, 또 다음 보여주시죠.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었던 형인 노건평 씨가 임기 중에 기소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권에 상관없이 매우 공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했던 것, 그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볼까요?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당시 의원이었죠. 임기 중에 구속이 됩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네. 자, 이것처럼,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도 했죠. 이명박 정권 때가 가장 쿨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중수부 과장으로 근무했고 특수부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 특수사건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랬던 분,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형을 구속했던 그 수사에 한복판에 있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때는 쿨했다. 대통령 가족을 이렇게 수사해도 권력이 뭐라 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기능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열심히 외쳤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그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고 마치 지상 과제이냐. 그랬으면 그렇게 주장했던 윤석열 정권이라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했어야죠. 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를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가족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철면피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 당시 아들 김현철 씨는 대검 중수부에 끌려가서 48시간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사를 불러들여서 출장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참 과간인 답변을 했죠. 휴대폰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휴대폰에 누군가가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어서 그랬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비웃듯이 김건희 여사는 며칠 뒤에 어떤 시장에 가서 시장에 나온 상인들과 시민들과 함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폭발한다면서요. 검사 휴대폰은 폭발하는데 시민 휴대폰은 폭발 절대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진 찍는 겁니까? 자, 이렇게 검찰이 망가졌어요. 그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 아니면 적어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사과의 말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조금 이따 말씀 주시고요. 자, 감사원장님. 네. 검사는 공무원입니까? 네. 검사는 공무원인가요? 예, 공무원 맞습니다. 예. 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나요?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 검사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인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검찰이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 사안에 따라서 좀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단순히 그냥 예예.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장관님 잠깐 주변에 허락하시면 잠깐. 누구요? 정호 장관님. 네. 네네. 네, 짧게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위원님 말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은 면이 있다면 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사 과정에 비공개와 보안 경호를 고려하는 것은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반드시 공개 뭐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게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 특별한 규정 위반이나 원칙 위반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오전에 법무부 장관께서 확인을 안 해주셔가지고 예.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예. 교정본부장 잠깐 마이크 나와주세요. 네, 신용의 네. 교정본부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구치소, 교도소 관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다녀온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굉장히 부실을 했다. 그리고 또 제가 오전에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 이렇게 격려한 사람이 교정본부장입니까? 잘 대응했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현황 뭐였습니까? 보고를, 예? 뭐였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과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잘 끝났으니까 그렇게 격려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꾸짖지는 않고 격려한 게 맞네요. 꾸짖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허위 보고했다고 지금 의원들이 지금 문제제기가 심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의원님들 조금 오해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자료 협조를 다 못해드린 거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본부장님, 네네.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따로 있고 국회에 네. 제출하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똑같이 요구했는데? 똑같이 요구했지만 법원에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그게 좀 공개가 될, 유출이 될 우려가 조금 덜한 편이고. 그래서 유출이 안 됐습니까? 공개가 안 됐습니까? 공개가 교정본부장님, 네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개가 안 될 거니까 제출하고 국회는 공개될 것 같으니까 제출 안 하고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어떤 법조항이에요?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어떤 법조항이에요? 법조항을 법원에는 제출해도 되고 국회에는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느 법조항을 적용한 거예요? 그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몇 점 몇 항입니까? 304... 제가 지금 규정을 지금 잘... 민사소송법 제294조하고 344조로 알고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완전히 다 준비를... 조항만 지금 해놔가지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344조 문서의 제출 의무. 자, 알았어요. 예, 예. 자, 법원에서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도 네. 국회법과 국회 증관법에 의해서 의결한 자료는 모든 행정기관 다 제출을 하게 될 의무로 돼 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그 조항대로 했고 근데 국회법은 법원법하고 달라요? 물론 그 법률 조항도 제가 그 여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그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법이고 국회와 국회 증관법에서 의결로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가 뭘 해석이에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법과 당연히... 증언감정법에 해석할 요지가 뭐가 있습니까? 헌법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 제출 안 했을 때는 처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 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성 발언하고 법 어긴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교정본부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듣기에도 이거 민망한 거예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렇게 들렸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 공공기관이...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예,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자,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그럼 잘못된 걸 고쳐야죠. 제대로 된 거 제출하시겠습니까? 그걸 기존... 사과를 왜 제출 안 할 거면 사과를 왜 합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 사과를... 오해는 이제 됐어요. 법적 용어를 달리했구만요. 저 오해는 이제 하지 않을 테니까 제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그... 노력이 아니라 의무조항이라니까요? 안 하면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조금 다르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알았어요? 자, 2항 국회가 제1항의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의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 되어 있어요. 3항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 다. 2조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 이하 서류 등이라고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알겠습니다. 교정본부장님, 네. 정식으로 사과까지 했고 시정조치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걸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한 그 서류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